먹을 게 없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준트입니다. 오늘 발음이 조금 안 좋아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어제 혓바닥을 씹었는데 제가 평생 살면서 그렇게 세게 씹혀봐 지금도 씹었어. 발음이 안 좋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혹시나 영상 찍다가 아 그러면 씹은 거예요. 오늘은 캠핑용이나 일반 작업용으로는 메인, 큰 산업 현장에서는 서브로 쓸 수 있을 만한 작업등 겸 캠핑등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제스트에서 새롭게 출시한 Z-DCL2023M 작업등 겸 랜턴입니다. 이렇게 보셔서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모양이 아닌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 첫인상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했습니다. 왜냐면 뭔가 생김새가 이도 저도 아니야. 영화에 나오는 로봇 머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크기가 굉장히 작은 것도 아니야. 스펙을 살펴보니까 뭐 어마무시하게 밝은 것도 아니야.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제스트는 허투루 제품을 출시를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얼마나 밝냐. 이 제품이 최대 1000루멘의 밝기를 가집니다.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밝지 않은 루멘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루멘은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켜봐야 한다. 일단 루멘을 보여드리기 전에 집중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제품 켜봤을 때 딱 느낀 점이 뭐였냐면 빛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온다. 집중도가 좋다. 이거였거든요. 가까운 곳을 비출 때나 사용을 하고 있을 때도 빛의 끝선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확실히 잘 비춰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실내에서의 밝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공간을 완벽하게 비추는 게 아닌 뭐 물체를 비추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꽤 밝은 정도의 밝기를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실외 사용. 실외 사용을 이번에 캠핑을 잠시 다녀왔는데요. 생각보다 밝아요. 한 3, 4m 거리에서 아래쪽을 쏘는데 캠핑을 가 계시던 분이 오 이거 왜 이렇게 밝아? 라는 게 첫 번째 반응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갈 때 이거 들고 갈 거야? 이 반응이 두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잘 쓰고 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냐. 이 제품 총 4가지의 기능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주백색, 두 번째로는 전구색, 세 번째로는 주광색, 마지막으로는 SOS 기능까지 상황별로 맞춰 쓸 수 있는 밝기와 빛의 온도를 가지는데요. 여기 근데 스펙에 잘못 적혀 있더라고요. 1단계가 주광색, 요거 주백색이에요. 하얀 빛만 나오는 주백색. 두 번째가 주백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전구색인 거 다들 아시죠? 세 번째가 주광색, 요거를 똑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의 밝기나 색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색 온도, 물체를 비쳤을 때 만약에 반사되는 빛이 많은 물체다? 그러면은 전구색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눈의 피로도에 조금 도움을 주고요. 완전히 어두컴컴한 공간이다? 그러면은 주광색이나 주백색, 하얀 빛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뭔가 선명하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온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그렇죠. 밝기 조절 모드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칭찬을 하고 싶은 게 보통 우리가 이런 랜턴들 1, 2, 3단계로 갑자기 밝았다가 애매했다가 어두웠다가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이유도 간단한 게 가장 밝은 모드에서는 밝기를 자랑하고 가장 어두운 모드에서는 사용 시간을 자랑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만약에 전원 버튼을 눌러서 빛을 켰다 그러면 이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게 되면 자, 제 몸을 보세요.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켜져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어둡게 켜져 있는 모드입니다. 근데 빛 선명도 참 좋지 않아요? 책상을 보면 이렇게 비춰지는 게 선명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래쪽이 전원 버튼, 위쪽이 SOS 버튼이거든요. 그리고 인풋, 아웃풋이 보이시죠?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그렇죠.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USB-A 포트로 아웃풋, 보조 배터리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활용도는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소개를 해드리는 메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가지 밑에 무언가가 달려있죠? 이 제품이 집게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아래쪽에는 기본적으로 많이 달려있는 자석과 고리 부분이 달려있는데 이 부분은 뭐 자석은 철제 벽에다가 붙여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고리 부분은 어디다가 매달아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메인 기능을 자석이나 고리가 아닌
이 집게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생각을 하고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집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물체를 집었을 때 물체가 이렇게 밖으로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뭐 고무로 안을 덧대놔도 미끄러지는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제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악어 이빨, 이게 악어 이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엘리게이터 모시기 하면서 이렇게 열게 되면 홈이 있잖아요. 이 홈이 물체를 매우 잘 잡아줍니다. 활용도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뭐 일반적인 나무를 잡을 때도 그렇고, 철제 벽을 잡아 놓을 때도 그렇고, 기둥을 잡을 때도 그렇고, 얇은 부분을 잡을 때도 그렇고, 찝을 수 있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캠핑에서 이게 극한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캠핑을 갔는데 보통은 근처에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 가지도 있죠. 거기다가 붙여서 썼는데 와, 거기만의 위치가 없더라고요. 완벽한 포지셔닝으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드 조절이 내 마음대로 되거든요. 첫 번째, 360도로 회전이 가능한 본체와 180도 이상으로 돌아가는 목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칭찬하고 싶은 점 한 가지, 방금 180도가 넘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한 간이 더 내려가요. 이렇게 되면 테이블 비출 수가 있거든요. 180도 이상으로 꺾어지기 때문에 아래로 한 칸 탁 내려놓고 테이블을 비쳤을 때 매우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게 악력이 세요. 이 제품이 아무리 무게가 나가지 않더라도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집게가 약하게 되면 추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웬만한 부분을 집었을 때 뭐 미끄러지거나 뭔가 불안불안하거나 그런 거 없이 뒤쪽에 매우 강한 스프링을 장착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미끄러지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영상 초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크기도 애매하고 밝기도 엄청 밝은 건 아닌데 써보니까 소개를 해봐드려야 되겠다. 이 활용도가 정말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어디든 놓고 쓸 수 있다는 그 활용성, 자석과 고리만으로는 뭔가 아쉬웠던 이 집게 활용성이 어마무시한 제품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깨알 장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 최대 사용시간이 5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충전 상태일 때만 5시간입니다 그 말은 뭐냐? 맞아요, 충전 중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했냐면, 제가 옛날에 한번 뒤인 적이 있잖아요. 충전 선풍기 충전 중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용량이 충전량보다 많아서 조금 더 오래 써지는, 하지만 결국 꺼져버리고 마는 이런 결과를 발견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 제품을 제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아침 9시에 출근하자마자 충전기를 방전인 상태였습니다. 충전기를 꽂아놓고 오후 4시 반쯤에 틀어놓은 상태였어요. 계속 발열과 충전이 어떻게 됐나를 확인을 했는데 발열은 거의 없었고요. 배터리가 여기 뒷부분에 있잖아요. 여기 손을 얹었을 때 이거는 뭐 미지근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충전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다, 이런 느낌. 물론 앞쪽은 뜨거웠겠죠. 왜냐면 7시간 반 동안 틀어놨기 때문에. 근데 충전이 한 칸 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용량보다 충전 속도가 빠르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뭐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연속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좀 쉬어가면서 쓰면 좋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오래오래 쓸 수가 있다, 이런 결과에 도달을 하니까요. 캠핑 가서도 충전선 꽂아놓고 활용을 했으니까 깨알 디테일로는 조금 좋은, 깨알 디테일보다는 조금 더 좋은 그런 디테일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단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혓바닥 때문에 발음이 새네요. 조금만 이해 부탁드려. 아파. 첫 번째, 메모리 기능이 없습니다. 이 제품이 켰을 때 쭉 누르면서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이 잘 돼서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껐다 키면은 다시 빡! 태양권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단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총 3단계, 전원 버튼으로는 주백색, 전구색, 주광색으로 3단계로 작동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오래 쓰고 있다, 지금 계속 켜놓은 상태잖아요. 보통 메모리 기능이 있으면은 바로 꺼져야 됩니다. 근데 세 번 눌러서 꺼야 돼요. 이거 아쉽거든요. 땅땅땅 눌러서 꺼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메모리 기능이나 그런 여타 기능들이 들어가면 금액이 올라가니까 4만원 선을 유지하면서 이런 기능, 이런 활용도로 쓸 수 있는 거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총 5대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하지만 제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캠핑 갔을 때 나뭇가지를 탁 꽂아놓고 정확하게 딱 비쳤을 때 아 그 쾌감은 유레카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집게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